2016년 청계천 광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개최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. 사상 초기에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해서 광장으로 뛰쳐나온 촛불은 위대한 민주주의의 승리였기에 촛불혁명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. 그러나 촛불혁명 2주년이 지난 지금 촛불혁명의 발단이 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패권주의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청와대는 전 정권과 똑같이 국회와 내각의 위에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. 아니, 모든 사회가 청와대만 쳐다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 외유기간 중 국정원과 국방부 장관, 국정원장과 국방부 장관, 통일부 장관 등을 대동하고 비무장지대를 시찰하더니 엊그제는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를 열면 첫 장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화살머리 고지를 방문한 동영상이 유해 발굴 보고 명목으로 임 실장의 내레이션과 함께 유튜브로 방영이 되는 총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왜 이러십니까? 비서실장이 왜 국정원장, 국방부 장관, 통일부 장관을 부하 다루듯 대동하고 전당을 시찰하며 비서실장이 왜 대통령까지 제치고 청와대 홈페이지 첫 화면에 나서서 야단입니까?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 측근 실세들의 모습이고 패권 정치의 배단입니다. 임종석 비서실장, 비서실장은 나서는 자리가 아닙니다. 자기 정치하려거든 비서실장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. 국민들은 또 하나의 차지철이나 또 다른 최순실을 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. 촛불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.